지금 진짜 역대급 메시지 받았어요. 그래서 이제 점심 먹고 들어가려고요. 열심히 먹는 거 봐서 오래 살겠다. 오래오래 살아야 돼. 맞지? 장수해.
사방. 완전 딸기 코스네. 어때? 딸기 사고 우유 사러 갔더만 딸기 우유 사버렸네. 딸기부터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일본 가서 사쿠라 보고 동네 와서 좀 보니까 그동안 내가 봤을 때 나는 단 거 끊으면 진짜 살 많이 빠질 것 같은데 단 거를 나는 여러분, 이거는 제가 2월달인가? 지금이 4월인데 2월달에 가방을 하나 시켜놨었어요. 이게 엄청 주문이 빡세가지고 계속 실패하다가 2월에는 30분 동안 프리오더로 열어주셔서 간신히 주문을 했던 가방인데 이제 드디어 두 달 만에 배송이 왔습니다. 그래도 4월 말에 온다고 했었는데 이번 지금이 4월 초인데 벌써 그래도 왔어요. 그래서 요거 뜯어볼 거고 우와 예쁘다. 근데 제 생각보단 좀 작다. 너무 예쁘다. 이렇게도 메고 이렇게도 메고 짠. 얘 귀엽다. 우와 얘 귀엽지. 얘도 짠. 그리고 너무 예쁩니다. 그럼 너무 예뻐. 근데 얘가 진짜 미친놈인 것 같아요. 한치. 그치, 한치.
저기도 자리 없지 않았어? 정신승리. 와, 너무 까매서 잘 안 나와. 시드니에 도착했습니다. 10시간 비행이었는데 진짜 오긴 오네요. 휴.
라떼 여기 퇴근하면 너무 늦어가지고 헬스장 못 갈 것 같아서 일단 아까 산 프로틴 초코우유 들고 운동하러 갑니다. 아마 운동하고 씻고 밥 먹고 뭐 편집 좀 하다 잘 것 같아요. 이번 시드니 와서는 편집을 거의 못해서 그래도 잘 못 안 나오는 노선이니까 좀 즐기고 가려고 합니다. 얼른 운동하고 오겠습니다. 안녕. Thank you.